안녕하세요, 팡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하는 스팀덱에서 디아블로4 설치하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데스크탑 모드로 진입하겠습니다. 배틀넷 설치 파일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웹브라우저를 통해 배틀넷에 접속 후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배틀넷 앱 다운로드를 누르고 조금만 기다리면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이번엔 프로톤 GE를 받을 차례인데요, 아래 디스커버로 접속 후 프로톤 업 QT를 검색해 프로톤 업 QT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아래에 Add 버전을 누르고 GE프로톤에서 버전은 GE프로톤 7-27입니다. 선택 잘 하셨으면 인스톨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천천히 설치가 진행이 되죠.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X버튼을 눌러서 끄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데스크탑 모드로 돌아가야 돼요. 자, 데스크탑 모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스팀 앱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스팀 등록을 해줄 차례입니다. 게임에 라이브러리에 비스팀 게임 추가 누르고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찾는 위치는 홈 덱으로 일단 이동하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서 다운로드 폴더를 들어갑니다. 파일 형식을 올 파일즈로 바꿔준 뒤 배틀넷 설치 파일을 선택해 열기를 눌러줍니다. 추가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면 아까 설정해놨던 배틀넷 설치 파일이 확인이 되죠. 관리에 속성으로 들어간 뒤 호환을 눌러줍니다. 강제로 특정 스팀 플레이 호환 도구 사용하기 누르고 GE프로톤 7-27, 아까 설정했던 거죠. 자, 설치 파일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틀넷 설치 파일이 뜨는데요, 한국어 선택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한글이 깨진다면 잉글리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 위치는 특별히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컴퓨터를 시작할 때 배틀넷 실행 뭐 요것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계속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배틀넷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지금 로그인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셔도 되고 이따가 하셔도 됩니다. 정지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요. 이제 톱니바퀴 버튼 누르고 속성 누르고 이제 설정된 파일이 설치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실행 파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찾는 위치에서 일단 홈 덱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 .local share steam 스팀 앱스 컴파트 데이터 이제 여기서 새로 생성된 폴더를 찾아야 합니다. 수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겠죠. 여기 보면 3월 18일 오후 1시 8분이죠. 수정된 날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일이니까 18일로 검색하면 되겠네요. 오늘 날짜를 찾았습니다. 비스팀 모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다음과 같이 본 경로에 새로 이 폴더가 생성되고 그 안에 설치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바로 들어가서 PFX 폴더 드라이브 C 프로그램 파일즈 x86 그리고 배틀넷 마지막으로 배틀넷 런처.exe 파일 실행 파일을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경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명도 좀 변경을 할게요. 기존에 해놨던 게 있어서 이번에는 한글로 설정하겠습니다. 배틀넷 이제 X를 누르면 설정이 저장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플레이를 눌러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이 잘 되네요. 자, 그럼 이 부분까지는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게이밍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설정한 파일이 보통 맨 앞에 뜨거든요. 특별한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플레이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아까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로그인 창이 뜨는데 로그인 하면 되겠죠. 로그인 상태 유지하기 누르면 다음에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맨 처음 실행했을 때는 게임 찾기가 뜨는데요. 설치한 게 없으니까 닫기 누르고 자, 그럼 이제 디아블로 설치 드디어 뜨는군요. 자,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타 설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정식 버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게임 콘텐츠 보면 기본 게임과 고해상도 SSC 있습니다. 4K 해상도로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팀덱에서는 고해상도 SSC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치 위치는 지금 C드라이브로 되어 있는 게 내장 드라이브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용량이 부족하다면 E드라이브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드라이브가 현재
SD 메모리 카드 경로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E 드라이브로 설정을 하면 내장 드라이브 용량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시간 좀 넘게 걸렸기 때문에 스킵했습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뭔가 에러 메시지가 뜨지만 OK 버튼을 누르면 회색 화면이 떴다가 잠시 뒤에 디아블로 4 로고를 띄우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디아블로 4 설치가 완료가 되었네요. 자, 게임으로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화질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세팅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미지 선명도는 보통 한 10 정도, 20 정도, 요 정도만 놔둬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는 반드시 큼으로 변경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설정은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성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건드릴 필요가 없고 품질 부분만 보면 되겠는데요. 낮음 옵션에서 모든 옵션을 전부 끄거나 낮음으로 선택을 해서 최하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왜곡과 FX 낮춤은 켜고 이렇게 해주면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설정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게임으로 돌아가서 보면 최하 오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성능에서 열설계 전력 제한, TDP 제한 설정을 하고요. 와트를 12와트 정도로 줄여주면 과열로 인해서 게임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수준을 한 3단계로 해서 볼까요? 이렇게 보면 GPU 로드율과 CPU 로드율이 나오는데 온도도 옆에 나오고 있죠. 이 온도가 80도에서 90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팀덱이 뻗습니다. 아무런 조작도 되지 않고 화면은 나오지 않고 팬만 돌아가는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강제로 종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혹은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온도 낮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TDP 설정을 해서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Say, where are those girls of yours? Finally ran off to play night, have they? 저는 이 옵션으로 쉬지 않고 디아블로를 6시간 이상 플레이를 했지만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간혹가다 프레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한 40에서 50 프레임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60 프레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확대를 해서 봐도 생각보다 주변 배경이라든지 몬스터라든지 캐릭터라든지 표현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빛 반사도 생각보다 잘 표현이 되고요.
물론 당연하죠. 스팀 컨트롤러로 조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디아블로를 스팀덱으로 즐기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디아블로4를 설치하고 세팅하는 방법 알아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